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얘기가 앞에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 파트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자,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라고 그냥 명명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앞에 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냥 네이밍을 한 거에 불과해. 오케이? 잠깐만. 이거야. 우리는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야 라는 명제가 있었어. 오케이? 돼요? 그니까 뭐. 요걸 지금 보겠다는 거지. 맞니?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거잖아. 그럼 앞전에서는 뭘 했어? 이걸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확인할까를 봤잖아. 맞니? 보통 이게 참인 걸 보이고 싶어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이게 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아니지. 첫 번째가 어떻게 그거야? 첫 번째, 뭐였어? 진리집합관의 포함 관계야. 발레라며. 그치. 진리집합관의 포함 관계로 확인했었어요. 맞니? 라지 P와 라지 Q를 먼저 조사해 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P가 Q에, 집합 P가 집합 Q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죠. 맞니? 자, 그래. 지금 천현이 얘기했던 머인 상황. 발레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발레 집합을 확인했어요. 발레 집합이 뭐였죠? 그치, P차 Q였어, 그죠? 차 집합이었어, 그죠? 되니? 의 존재. 확인했죠. 만약에 P차 Q가 있다는 건, 그치,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건 주로 거짓임을 보일 때야, 그치?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좀 캥기는데? 했을 때 주로 찾는 게 이제 발레 집합이죠. 또 어떤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치. 부정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부정이 3이면 명제는 거짓이니까. 맞나요? 반대로.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3이니까. 맞아요? 또 뭐가 있었죠? 또? 하나만, 딱 하나 더 있었는데. 그치. 부정은 서로 뭐가? 운명이 반대인 놈들이야. 명제와 부정은 서로 운명이 반대야. 하지만 명제와 누구는? 배우는? 그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이렇게 써줄까요?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참이었어. 얼마나 목소리가 크면 저 1층에서 나온 소리 아닐까? 명제 거짓이면 배우도 거짓. 이런 걸 이용들 해서, 그치.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했죠. 오케이? 자, 이제 뭐냐면, 이거야. 요 얘기가 일단 기본적인 얘기고, 명제에서. 자. 그럼 이번엔 요 얘기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가 나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됐어? 그때 이걸 두 줄을 써준대. 약속입니다. 야, 씨. 이렇게 써준대요. 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저 기호가. 됐어? 그 말은 이때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잖아. 큐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티가 있는 거잖아, 그지? 티가 작아, 큐가 커. 그래서 뭐라고 외우냐면 큰 필, 작충이라고 외워요. 큰게 필요야. 작은 게 충분 조건이야. 됐어? 오케이? 됐어요?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근데 그럼 네이밍이야. 그죠? 그치? 참이면 저걸 필요 조건이라고 합시다. 충분 조건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됐니?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그리고 뭐도 Q이면 P이다. 오케이? 얘네 모두 참이야. 되니? 그럼 P도 Q에 속하고 Q도 P에 속한다는 거잖아. 그럼 사실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지? 됐어? 그럼 이때 이렇게 쓴대요. 화살표를, 그죠? 양쪽으로 붙여준대요. 그리고 PQ는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대요. 됐나? 일단 용어야. 됐니?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 까만색 글씨는 지금 내가 설명한 얘기고, 오케이? 파란색 글씨를 좀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 명제를 줘요. 누가 누구의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확인하라고. 직접 나와요. 오케이? 확인하는 건 일단은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 만약에 P와 Q가 서로 뭐가 아니라면, 포함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오케이? 만약에 이 그림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이라면, 그지? 서로 포함 관계 없잖아. 근데 서로, 그럼 이 P와 Q는 무슨 관계야? 무슨 조건들이야? 저, 이 그림이면? 아니야. 헤이, 잠깐만, 다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였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였어, 그지? 누가 누구에 속할 때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 그지? 오케이? 서로 속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맞냐? 근데 이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속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포함 관계도 없어요. 얘든 아니면 뭐든. 그치? 옳지? 이 상황이든. 서로 포함 관계가 없으면 이건 아무 조건도 아닌 거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서로 속하는지 아닌지, 포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할 거야. 만약에 포함 관계가 있다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또는 필요 충분 조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누가 누구의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를 물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사실은 뭘 봐야 돼? 포함 관계부터 봐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는 거야. 오케이? 포함 관계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볼 거야, 그지? 그럼 그 포함 관계를 보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게 다잖아. 그거잖아. 맞잖아. 그거부터 제대로 볼줄 알아야지. 알겠니?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확인해야죠. 맞아요? 직접 명제를 주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누가 누구의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라고 물을 겁니다. 알겠죠? 괜히? 자, 관계를 알려줄 겁니다. 얘가 얘, 필요 조건이야? 얘가 얘의 충분 조건이야? 라고 줄 거야, 이번에. 내가 확인 안 해도 돼. 줬으니까. 됐니? 그리고, 그럼 다른 걸 줘요. R을 줘. R이라는 조건을 줘. S라는 조건을 줘. 걔랑은 뭐가 돼? 걔랑은 뭐가 돼? 를 물을 거야.
되니? 특히 뭐 이게 집합으로 제시될 수 있어. 포함 관계를 물을 거야. 볼게요. 됐니? 3단 논법, 그죠? P이면 Q이고, Q이고, Q이면 R이면, P이면 R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었죠? 맞아? 그리고 대우 이용할 겁니다. 그죠? 혹은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를 줬어. 얘네 둘의 포함 관계, 혹은 얘네들의 그 조건 관계들을 줬어. 다른 걸 묻는 거야. 오케이? 연결 지으란 얘기야. 오케이. 다른 집합 혹은 다른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얘와 얘는 어때? 얘와 얘는 어때? 를 묻는 거라고. 알겠니? 오케이. 볼게요. 진리집합과는 포함 관계, 집합을 아예 제시할 겁니다. 오케이. 집합 보고, 누가 누구에 속하니까? 얘가 얘의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입니다. 확인하는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문제 볼 겁니다. 자. 집합, 그때 집합 명제로 명제는 집합으로 표현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봐. 집중해라. 집합에 연상관계를 줄 거예요. A와 B가 뭐야? A교 B가 뭐야? 오케이? A차 B가 뭐야?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주죠, 보통. 그지? 막 집합 연산식 되게 긴 것들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거 연산식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정리부터 해야 돼. 될까요? 그거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그림 그리든 아니면 뭘 쓰든 그 성질들 그죠? 법칙들 이용해서 정리하겠죠? 연산의 법칙들 집합식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거나 뭐 그쵸? 포함 관계 그냥 바로 볼수 있으면 바로 보시고 알겠니? 승빈아 왜? 왜또 존나 슬픈 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뭐야? 너 요즘 뭔일 있니, 진짜? 자, 부등식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수직선이 나타내시고. 자, 잠깐만. 헤이. 이거 좀 얘기해 볼게. 문자가 한 개인 부등식이 있어. 오케이? 돼? 그러면 당연히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걸 추천해. 오케이? 됐니? 아 근데 이 다음 풀이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일단 추천해 줄게. 이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푸세요. 문자가 이번에 두 개야. XY에 관한 부등식이 막 등장했어. 됐니? 혹은 어쨌거나 문자가 부등식이든 뭐든 문자가 두 개인 식이야. 됐어? 됐니? 그러면 얘는 어디에 표현하면 좋냐면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게 좋아요. 좌표 평면에 놓고 비교해 보는 게 좋아. 오케이? 대충 막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두개 되면 보통 막 숫자 몇개 때려 넣으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보다는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보여는 줄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내가 지금. 알겠지? 이게 왜 내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 선배들은 다 이렇게 풀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 생략돼서 그래.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건 좌표 평면에 어느 일정 영역들을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저 풀이도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저게 맞아. 오케이? 헤이. 필요충분 조건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문제집에서 이렇게 막 직접 보면 알겠지만, 존나 헷갈리게 내놔. 이게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는지를 되게
불편하게 해놔. 오케이? 자주 나오는 것들을 이제 그럼 좀 정리 좀 해볼게, 같이. 오케이?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보여줄게, 먼저. 문제들이 뭐 때문에 내가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 한번 볼래? 1번은 맞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건이 상황 아닐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들어, 큰 필작충이라며. 작으니까 충이니까, 그죠? 이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P가 포함돼야 돼. 1번 맞아? 아니야, 그지? 반대로 얘가 뭐야? 필이야. 얘는 몇이야? 충이야, 그지? 2번은? 아니야? 피가 뭐고 Q가 뭐야? 얘가 필이야. 얘가 뭐고? 충이고. 맞아? 돼? 3번은? 아니야? 혹시 필요 충분 관계가 있어? 얘가 필이고, 얘가 충이야? 자, 4번은? 바로 안 나오네? 바로 안 나오네? 잠깐만, 그럼 5번 먼저 보자. 5번. 5번 아니야? 필요 충분 관계가, 그러니까 얘가 P가 필이고 Q가 충이야? 아니면 아무런 관계도 없어? P가 필이고 Q가 충이야? 5번 얘기하는 거 맞지? 맞아? 5번이 지금 P가 필이고 Q가 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두개 같다? 두개 같, 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게 답이야. 봐봐, 대표 문제야, 그지? 근데 봐봐, 헷갈린다니까. 헷갈린, 이게 헷갈려. 이 필요 충분 조건이 학생들이 문제 풀때 애먹이는 게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 2, 3번은 그래도 그냥 보였지. 4번, 5번이 지금 막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막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게 짜증나는 거야. 보여줄게. 얘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 좀 한번 가보죠. 승빈아, 듣고 있지? 너 생각은 딴데가 있는 거 아니지? 딴데가 있는데? 일단은 다시 1, 2, 3번 빠르게 한번 가보죠. 1번은 수직선을 그릴 거야, 그지? P가 1보다 크다고요. Q가 2보다 크다니까. 이게 Q고 얘가 P니까, 그지? 맞아? P가 더 커,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필, 얘가 뭐야? 충이었어, 그지? 맞아? 용이야, 2번은 X제곱이 4보다 작다는 건 X는 Y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돼? 돼? 그러니까 X P가 2보다 작았고 Q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됐나? 그러니까 얘도 P이고 얘가 충이었던 거지. 맞아? 3번은 X제곱 은 y제곱이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또는 Y는 X 두개 되거든. 맞지? 맞아? 그러니까 3번도 얘가 P이고 얘가 충이라는 거 돼요? 이거 돼? 왼쪽은 두 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하나의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자, 4번 어떻게 할 건데? 4번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1보다 큰수몇개막 집어넣으면 이건 미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이 0도 되거든. 물론 당연히 1보다 큰수두 개를 해도 되고, 그치? 막 숫자를 막 넣어보면서 그래서 얘가 필이다, 얘가 충이다, 대충 막 대충 푼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거를 막냐면, 왜 이걸 막냐면 대충 숫자를 몇개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될것 같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둘 중에 뭐가 필요고 뭐가 충분인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둘이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 관계인지부터 확인해야 돼. 서로 아무런 포함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함부로 그걸 접근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이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그지? 반지름 몇 자리 1? 1자리 1이야, 그지? 맞아? 이게 크다잖아,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게 중심으로부터 0,0에서 X,Y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만약에 작으면 요 안에 아닐까?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그지? 같으니까 1이고, 그지? 그럼 크면 저 바깥 아닐까? 돼? 됐어? 이렇게 지금 닫혀 있어, 그지? 원은 이렇게 닫아 놓은 거잖아, 그치? 영역을. 맞아? 그러면 크면 바깥이야. 작으면 내부인 거고. 오케이? 크면 외부, 작으면 내부야. 같으면 그냥 그선 위에 점이고. 돼? 됐어? 그러면 이게 크다니까 요 외부라는 거죠. 피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피야, 그죠? Q는 뭔데? X가 1보다 크대, 그지? 파란색이지. 맞아? 그보다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색칠할 거야, 그지? 그러면서 Y는 1보다 크다며. Y는 크다면 위이고, 작으면 아래잖아. X는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이잖아. 둘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여기죠. 그지? 돼? 그러면 빨간색이 파란색을 포함하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필충이라는 거죠. 얘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플레이가 제일 정확해. 숫자 대충 때려 넣는 것보다. 사실은. 그림을 싫어하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 풀이를 맨날 눈치 보면서 해주는데, 5번은, 그러면. 삼각형 ABC가 P가 각 A랑 각 B랑 같았대. 됐니? 일단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았다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CA랑 CB랑 같은 이등변이란 거죠. 근데 Q는 뭔데?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맞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될수 있는 건 CA, CB일 수도 있고 AC, AB일 수도 있고 BC, BA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느 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얘는 근데 딱 하나의, 그치, 하나의 상황만 얘기하고 있죠. 얘는 세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더큰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대표 문제니까 기본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됐니? 자, 자.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빈아, 이 상황이야, 그지?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P는 필요 조건이기도 하거든, 저건. 충분 조건이기도 하지만 필요 조건이기도 하거든. 즉, 뭐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걸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돼요? 되십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 좀 정리 좀 해볼게요. 1, 2, 3, 4, 5번부터 보죠. 자, 1번은 P와 Q가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P가 말하고 있는 게 X는 0이고 Y는 0, 그지? 맞아?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만 0 아니에요. 그치. 둘다 0일 수도 있고, 하나만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X는 0 또는 Y는 0이야. 그치? 맞아? 그니까 누가 더 커? 그치. 얘가 충분, 얘가 필요야. 그치? 오케이? 근데 아까 잠깐만.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문자가 두 개면 좌표평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지. 맞아? 지금 P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그렇지. P가 말하고 있는 게 요거야. 그지? 맞아? Q가 말하고 있는 건 뭐게? 그렇지. 사실 이었던 거죠. 그렇지. 그럼 이게 XY가 0이었다는 건 X는 0, Y는 0. 그지? 그렇지. X는 0이면 Y 축이고, Y가 0이면 X 축이고. 그치? 파란색 위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아까 다시 이걸로 이것도 가볼까요? 얘도 3번이 말하고 있는 게첫 번, 자, P가 말하고 있는 게 뭐니까? P가 말하고 있는 게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또는 Y는 X, 그지? 맞아? 근데 Q가 말하고 있는 게 뭐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네요. 돼요? 되십니까? 됐나요? 자, 2번. 피가 충분. 휴가. 필요. 맞아? 왜? 그치, Z가 양수면 X가 Y보다 크지만, Z가 음수면 X가 Y보다 작거든. 맞니? 두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하나의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해가? 규빈데? 은우대? 자, 3번은? 얘가 필요. 얘가 충분. 맞아요? 왜? P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XY가 0보다 커 낫다죠. 같아도 돼요. 절대값은, 그지? 맞니? 그 말은 X는 0보다 커 낫다 이고 Y도 0보다 커 낫다도 있고, 오케이? 혹은 이것도 있죠. 둘다 음수가 되거든. 근데 얘는 요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포함되는 거 될까요? 머릿속에 좌표평면도 그려지시죠? 4번은 4번은? 키가 필요 조건. 얘가 필요 조건? 얘가 충분 조건? 왜? 피에는 휴가 아닌 상황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A가 아니었어. 응? A가 아니었어.
A가 마이너스 B를 투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게 P가 AB가 유리수라면 A는 0이고 B가 0이지만, 그치? AB가 뭐라면? 그러니까 모두 무리수, 그러니까 AB가 무리수인 상황도 있다고. 그럼 얘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죠. 맞죠? 맞니? 지금 예이면 예이다라는 건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가능했던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죠. 자, 5번은 아까 봤다. 누가 더 큽니다? 얘가 큽니다, 그죠? 문제 있었다, 그죠? 됐나? 자, 또 봅시다. 6번이라고 할까요? 6번은 누가 더 커요? 키가 더 커요? 진짜? 자, 6번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치. 절대값 루트는 짜증난 놈들이거든. 절대값이나 루트를 무력화시키는 건 뭐야? 제곱이야. 그럼 양변 제곱해. 절대값 x 플러스 y를 제곱하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제곱해. 될까요? 그럼 여기가 루트, 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제곱해서 벗겨져서 이렇게 되겠죠. 맞나?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됐는데, 여기가 2절대값 xy로 살아남죠. 제곱이 아니니까. x와 y의 곱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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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결국 뭐가 남아? 이랬다는 건 xy는 절대값 xy. 이렇게 살아남아. 그치? 맞니? 요건 뭐였어? xy가 0보다 커 낫다였고, 그래서 뭐였어? x는 0보다 커 나왔고 y도 0보다 커 나왔다, 또는 x는 0보다 적거 나왔고 y도 0보다 적거 나왔다. 두 상황을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가 필이고 네가 충이었다고. 돼요? 거꾸로 충이고 필이겠네. 맞죠? 자, 8번은? 그치. 필요 충분 조건이야. 제곱과 절대값은 운명이 같습니다. 제곱과 절대값은 운명이 같아요. 오케이? 자, 9번은? 9번 같은 게 짜증나는 거라고. 이제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필요 조건. 정확히 반대요. 왜냐면 얘는 뭐만 아니면 돼? X는 0, Y는 0만 아니면 돼. 그치? 둘다 0만 아니면 다 돼요, 그죠? 근데 얘는 x 더하기 y가 양수인 건, 그치. 둘다 0. 그러니까 얘는 뭐만 딱,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다니까. 봐봐. 그러니까 두개 나왔을 때 헷갈릴 때는 무조건 그림이 제일 짱이야. 얘만 아니면 돼요. p는 다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얘는 말하고 있는 게 뭔데?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거든.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거든. 여기를 의미하거든. 그치? 될까요? 빨간색이, 그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될까요? 자, 10번은? 얘도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또는 x가 양수고 y가 음수고. 맞아?
그러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그죠? 그건 어쨌거나 빨간색에 포함되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까? 됐나? 얘가 필, 얘가 충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돼? 얘도 봅시다. 여기까지는 봅시다. 자,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A는 B는 C는 0. 오른쪽 얘기가 뭐죠? 오른쪽 Q가 얘기하고 있는 게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이거죠. 그럼 누가 더 커? Q가 더 커요. 왜? 얘는 그냥 같으면 되는데, 그게 꼭 굳이 얘는 0으로 같아야 된다면. 얘는 1로 같아도 되고, 2로 같아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얘가 충, 얘가 뭐, 필. 오케이? 돼? 12번은? 수가 필요. 그쵸.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가 유리수일 수도 있거든. 그쵸. XY가 무리수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죠. 얘는 충. 돼요? 자, 13번은? 네, 피가 필요할 것 얘가 필. 얘가 뭐? 충. 맞아? 왜? 같아요. 수라고 그래서 일이 그러니까 A, B가 얘가 1보다 큰 거고, A도 1 양, A도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그지? 이걸 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또 뭐였냐면 대충 몇 개의 숫자를 넣어본 거잖아,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를 확인한 거잖아. 그지? 철현이 지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니까? A축, B축이라고 하죠. 여기 A는 1이고, B는 1이야. 여기야. Q가. 맞죠? P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A, B가 1보다 크다는 건 B는 A분의 1보다 큰 거야. 그죠? 맞아? 이거 곧 다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유리함수야. 오케이? 유리함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저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조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뭐라고? 반비례 함수라고. 오케이? 반비례 함수 이렇게 생겼었거든. 1,1을 지나면서,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었죠. 그러면 2범이거든. 2범이거든. 될까요? 그러니까 또 포함한다는 거죠. 됐어요? 자, 14번. 집합으로 나왔네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필충인지, 서로. 피가 필요? 휴가. 충분. 돼요? 왜? 아, 정확히 얘기하면, 수많은 BC의 교집합이면 서로 필충이에요. 맞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A가 이지랄더로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거든. 그러면 A가 B에 속해 안 해. A가 C에 속해 안 해. 둘다 속하지 않지만 A와 B에는 속할 수 있어, 그지? 물론 당연히 이 상황이면 이 상황들이어도 맞고, 그렇지 않을까? 이 상황들이어도 맞고, 그지? 맞니? 말고의 다른 상황들도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자, 15번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얘가 충, 얘가 필. 그지? 됐니? 됐어? 그러니까 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지금 한 15개 정도만 한 거지.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나오겠죠.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제시된 그 조건들을 보고 각 조건이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누가 더 많은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집합이라면 이렇게 뭐할 거고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오케이? 돼? 부등식이라면 문자가 한 개일 때 수직선 위에 나타내지만 두 개일 때 만약에 헷갈린다면 뭐 하시라고?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으면 땡큐라고. 알겠니? 돼? 그게 핵심이야.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 교재에는 어떤 지금 우리가 안한 것들 좀 보죠. 저런 얘기들이 항상 헷갈려하고 짜증내해서 좀 한번 제대로 좀 잡아서 정리해줬고 그런 류의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 얘좀 볼까요? 69번 좀 볼까? P가 Q이기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 필요 충분은 아니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기억은 맞나요? A 교시와 B 교시가 같다라는 거, 헤이, 얘들아. 이거, 우리 집합할 때 정리했었어. 익스텐션에서 정리했었어. A 교시랑 B 교시랑 같다는 건? 무슨 얘기야? A 교시와 B 교시가 같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게 공부를 안한 거지. 중요하다고 익스텐션으로 정리해줬는데. A 교시와 B 교시가 같다는 건? 공부 좀 하자! 두 가지 상황이라겠어. A랑 B랑 같으면 돼요. 맞지? 근데 또 하나 뭐라 그랬어? 시가 이제 A교 하나로 아니에요. 대칭 차집합과 교집합이 없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에이. 익스텐션 아이씨들 중요하다니까 대칭 차집합하면서 이거 익스텐션 정리해줬다고 아니 왜냐면 헤이 그러니까 확실해졌어.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답이 아니야. 앞에 거 지금 중요하다고 한 것까지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있으면 A 교시랑 B 교시랑 같으려면 얘 입장에서 먼저 봐봐. A 입장에서 봐봐. B 교시에 누가 있으면 여기가 있으면 A 교시는 A에 있는 애들 중에서만 선별해야 되는데 맞잖아. A에 있는 좀 놈들 중에서 A 교시가 나올 거 아니야. A에 없는 놈에선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 교시에 만약에 이 파란색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A 왼쪽은 무조건 없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B 교시 입장에서 B 입장에서는 B 중에 있는 놈들 중에 B 교시가 나올 텐데 A 교시에 왼쪽에 이놈이 있으면 또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과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돼? 돼? 한번 더. 그러니까 지금 봐봐. Q는 A는 B도 되고, 그게 아니어도 이 상황을 만족시키면 돼, 그지? 두 가지가 있어. Q는 선택지가. 근데 P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충이고, P가 충이고, Q가 필인 거지. 돼? 한번 더. 니은은 A 앞 C와 B 앞 C가 같으려면, 이번에도 A랑 B랑 같아도 되지만 뭐여도 된다고? 차가 C에 포함돼. 그치. A 대칭차 B가 이번에는 누구에 포함돼야 돼? C에 포함돼야 돼. 중요하다니까 자주 나온다니까. 헤이.
이거야, 이번엔. A 앞 C 입장에서 봐봐. A 앞 C에선 A는 A가 안 갖고 있는 이놈을 얘는 무조건 갖고 있잖아. B는 무조건 여기를 갖고 있잖아. 맞지? 근데 A는 안 갖고 있지. 대신 누가 채워줘야 돼? C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는 여기를 갖고 있지만 B는 못 갖고 있잖아. 그럼 그걸 또 C가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럼 C는 이 부분을 다 채워줘야 되는 거지. A, B 양쪽에다가. 그죠? 될까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는 한 가지 상황이지만 얘는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맞아? 디귿은? A차 C와 B차 C가 같은 건 A랑 B랑 같아도 돼요. 맞죠? 근데 A랑 B랑 달라도 A차 C랑 B차 C랑 같을 수가 있나? C가? 아니요. 뭐 그러니까 아, 또 뭐도 있죠? A랑 B가 C에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공집합이다? 아, 뭐 그것도 있겠네요, 그죠? 또 이것도 있지 않을까? C가 만약에 이거라면 아 잠깐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C가 뭐인 상황들 아까 얘기했듯이 C가 공집합이어도 돼요 그죠? 맞니? 또 뭐인 상황 A도 C에 속하고 B도 C에 속하고 그치? 뭐 이런 상황들이 다 펼쳐지니까 일단 이게 맞겠다 되죠? 됐나요? 되십니까? 헤이, 이것 좀 볼까요? 11번. 아, 71번. P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P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치, A는 0이고, B도 0이어야 돼, 그치? 절댓값끼리 더해서 0이었다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원래 둘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A-B의 제곱은 0이니까 그지? A랑 B랑 같으면 돼요, 그죠? R은? 절댓값 싫으니까 양변 제곱하자 그랬지.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야, 그지? 야, 서로 같아. 맞니? 그럼 AB는 0이야, 그죠? 맞아요? AB가 0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야? A는 0 또는 B는 0이야, 그지? 맞아? 잠깐만. P, Q, R은 지금 어떻게 되죠? P는 Q에 속하니? P는 Q에 속해요, 그죠? Q는 R에 속하니? 아니, 그지? 맞아? R은 Q에 속하니? 안 해, 그지? 아, Q와 R은 서로 포함 관계가 없어. 어떠한 조건들도 아니야. P는 R에 속하니? 그죠?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가 있는 거죠. 이 상황 아니야, 지금? 오케이?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자체가 P죠. 교집합. 그죠? 두개 교집합은 딱 A는 B는 0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고요. 나 P는 나다리기 위한 P를 조건 맞아요. 그죠? 왜? 이건 대우잖아. 나 P,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나다리면 나 P이라고 묻는 건, P면 R이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대우잖아. 맞죠?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죠. 맞죠? Q이고 R은? P에 대한 필요 충분, 그치. 그냥 교집합은 그거 하나니까. P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니까 기억니은 디귿이라는 거죠. 돼요? 되십니까? 피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 상황 아니야? 지금 그러면?
피규어 Q는 Q약이죠. Q 아니야? 그치. 포함 안 해, 그치? 이건 일단 2번이 답이네요, 그죠? 맞나요? 이거 아니죠? 거꾸로 돼야죠. 맞나요? Q차는 P가 아닙니다, 그죠? 속한다라고 하면 맞겠지만. 맞나요? 맞나요? 자, PQ, Q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R의 여집합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포함하겠죠. 5번도 틀리네요, 그죠? 오케이? 또 볼게요. 헤이. 그래, 이렇게 뭘줄 거라고? 집합식을 줄 거라고. R차 P합 P차 Q가 공집합이래.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야. 합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럼 R차 P가 공집합이었다는 건 R은 속하는 거죠. P는 Q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줄 거라니까. 큐피 R 됐죠.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죠? 맞나요? 나달은 Q이기 위한 충분적, 어떤 조건도 관계도 없어요. 그죠? 나달과 Q는. 맞습니까?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그죠? P는 나달이기 위한 충분적, 어떤, 그죠? 포함 관계 없어요. 서로 서거든. 맞잖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5번이 답이네요. 그죠? 돼? 되십니까? 이거 그림 준건 땡큐죠? 그죠? P이면 not Q니? 그러니까 P는 not Q이기엔 충분 조건 맞니? not Q에 속하니? 서로 소니까 속하죠? 맞죠? not P는 Q에 속하니? 아니, 반대로 필요죠. 그죠? not P가 Q를 포함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나달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죠. 맞습니까? 맞나요? P는 나달이기 위한 충분 조건. P와 나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가. 그죠? 왜? 이 부분 때문에 포함 관계가 깨진 거죠. 됐나요? 틀렸죠. 자, 75번 봐봐. X는 3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는 0이래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지금 X-1, X-A로 인수분해를 해서 X는 1과 X는 A가 근일 텐데, 그지? Q가 가지는 조, 그치. Q 조건이 가지는 놈들일 텐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3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몇이었다는 거야? 3이었다는 거 아니야?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서로 같았다면 두 근이 1과, 얘도 그럼 두 근이 1과 3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마사고 C는 3이죠. 금가계수. 그죠? 맞나요? 자, 다 구했네요. A는 3, B는 마이너스 4, C는 3. 다 더하면 2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얘도 봅시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건 P가 Q를 포함해라는 얘기야. 오케이. 집합에서 하던 짓이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인데 9고 마오죠. 맞나? 여기가 Q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A-4, A 플러스 4. 맞나? Q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A-4는 마이너스 5보다 커놨고요. A 플러스 4는 9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됐나? 그러니까 A는 마일보다 커 놨고 A는 5보다 작고 나왔고 최대 최소 두개더 하면 4네요 그죠? 되십니까? 돼? 한번 더. 아, 이해 갑시다. 자, P면 not Q래요. not 했으면 Q고요. not P면 R이래. 잠깐만 다시. P면 not Q니까 Q이면 not P하게 돼. 나 됐으면 P니까
낫 피면 S야, 그래. 낫 피면 R이니까 나달이면 P야, 그죠? 이렇게 대우까지 써놓고 그 다음 연결합시다. 자, 나데스면 P고 P면 낫큐야. 나데스는 P고 P면 낫큐야, 그죠? Q이면 낫 P고 낫 P면 S야. Q이면 낫 P고 낫 P면 S야, 그죠? 맞나? 됐나? 자, 근데 얘는 연결 지울 수가 없네. 그지? 나 P이면 R 안에도 있고 S에도 있다는 거잖아. 맞죠? 모르겠다고, 그지? 잠깐만. 일단 여기서. 얘네 셋만 보자. 크게 그릴까? Q이면 나 P이고 나 P이면 S면. 이런 상황이야, 그지? 맞나? 돼? 그러면 다시 Q가 P의 여집합이라는 건 안에 속한다는 건 PQ, Q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지? 맞아? 그리고 P의 여집합이 S에 속한다는 건 P합 S가 전체 집합이었다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P가 있어. 이게 P면 여기가 뭐야? S야. 맞아? 될까요? 그리고 Q는 P와 서로수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그리고 P가 R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는 건 R도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나다리면 P면, 나다리면, 나다리 P에 속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P합 R도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R이, 잠깐만, R이 이렇게 있는지,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있는지는 몰라요, 그죠? 맞죠? 자, 잠깐만, 일단 모르겠어. 그래서 R은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되니? P는 S이기엔 필요조건 아니야. 서로 아무 조건도 아니야. P와 S는. 그지?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건 맞니? 잠깐만. R이 적어도 얘들아, R이 적어도 여기를 갖고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맞죠. 맞죠. S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 조건이니? 모르죠. 그죠? 됐나? 답이라는 거죠. 돼요? 복잡하다니까. 그지? 그리고 아까 그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 그치? 15개 정리한 게 다가 아니었어. 그지? 네? 해도 돼? 그러면 자, 5분만 쉬었다가 명제 증명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 그리고 저거 하나만 더. 익스텐션 하나랑 명제 증명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5분부터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가 일단 등장해. 첫 번째, hey. 카드가 다섯 장 있었어. 네. 1, 2, 꽃.
곰돌이? 왜? 곰돌이. 그리고 뭐가 있을까? 털이 토끼야? 아니야. 아니요. 잠자리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헤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제 있었고. 됐어요? 한쪽 면이 짝수인 카드는, 오케이? 카드 뒷면에는, 됐어? 동물이 그려져 있대. 됐어? 자, 이 말이, 이 명제가 3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집어야 하는 카드는? 하고 물었어요. 오케이. 이 말이 3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짝수이면 뒷면에는 동물이 그려져 있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걸 확인하고 싶겠죠.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좋아하지? 방금 막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좋아했어. 쓸어 올리면 맞잖아. 여기서 가슴부터 이렇게 쓸어 올렸잖아, 너. 맞잖아. 어? 웃으면서 이렇게 쓸어 올렸잖아. 왜 좋았을까? 서른이가 토끼라는 소식을 듣고. 자,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 카드를 골라달래요. 일단 2번은 확실해요, 그죠? 잠깐만, 다시. 짝수인 카드 뒷면에는 동물이 그려져 있다니까. 2번 짝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 뒤에 동물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맞아요? 근데 잠깐만, 1번도 뒤집어야 되나? 1번 굳이 뒤집을 필요 없잖아. 짝수 뒤에는 동물이 그려져 있지. 홀수 뒤에는. 그치? 뭐든 상관없죠. 홀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라는 게 없잖아. 그치? 그다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요는 아닌 거죠. 됐어? 자, 그럼 2번 말고 또 뒤집어야 되는 게 있나? 승빈, 2번 뒤에 2번 말고 또 뒤집어야 되는 거. 잠자리? 왜? 자, 잠깐만. 자. 바꿀게. 동물 말고. 포유류가 그려져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 동물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는 게,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잖아. 포유류라고. 그럼 되지? 됐지? 자, 잠자리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 뒤집었는데 이제 다풀 수도 있잖아. 이거는 조건이 근데 바로 안 맞아진 거 아니야? 아니 저거에 뒷면에 짝수인데 풀도 안 풀려져 있잖아. 이번에 공을 빼야 돼. 곰을 빼야 돼? 잠깐만. 잠깐, 타임. 헤이. 다시. 아까 리백. 짝수 뒤에는 포유류야. 맞지? 근데 다시. 1번 카드는 뒤집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 왜? 1번 뒤에, 홀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몰라. 상관없어. 그지? 맞지? 상관없었지?
자, 상관없단 말은 1번 뒤에는 포유류가 그려져 있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 곤충이 그려져 있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 그지? 다시 뒤집어 볼까? 포유류 뒤에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 아니, 홀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맞지? 근데 카드는 공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잠깐만. 당연히, 한쪽 면에는 숫자고, 다른 한쪽은 숫자가 아닌 그림이야. 오케이? 됐어?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우니? 일반 작성. 아, 한쪽 면에는 숫자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그림입니다. 됐어? 자, 곰돌이 뒤집어야 돼, 말아야 돼? 뒤집어야 돼? 아니, 다시 봐봐. 헤이. 1번은 홀수잖아. 홀수는 뒤집을 필요가 없었어. 왜? 홀수는 조건이 없었거든. 조건이 없다는 건 1번 뒤에, 즉, 홀수 뒤에는 곰 새끼가 그려져 있어도 되고, 잠자리 새끼가 그려져 있어도 되고, 꽃 새끼가 그려져 있어도 되고, 뭐든 상관없잖아.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곰돌이 뒤에는 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짝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맞지? 그니까, 곰돌이 새끼는 뒤집으면 돼, 안 돼? 아니지! 굳이 뒤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돼? 그니까, 이게 안, 자. 그니까, 봐봐. 그러면 이건 같이 죽어. 헤이, 들어. 이거 이렇게 본 거야. 한쪽 면에 짝수인 카드 뒷면에는 짝수 뒤에는 뭐라고? 포유유래야. 똑같은 말이 뭐야? 그치, 낫 포유류면, 낫 짝수니까 홀수지. 그럼 이것도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낫 포유류, 이꽃 뒤에는 홀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치. 낫 포유류, 잠자리 뒤에는 또 홀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치. 뭐 보셨어야 돼? 그치. 배우 확인했어, 하셨어야 돼. 되겠니? 돼? 자, 두 번째. 주로 막 이런 얘기야. 거짓을 말하는 놈이 있고, 참을 말하는 놈을 있어. 이런 문제가 등장해. 헤이, 웬만하면 표 그려서, 오케이? 각 상황들을 이어가봐. 그러다가 모순 발생하는 것들을 지워나가. 무슨 얘기인지 볼게. 말이 어려워서 이런 게. 헤이. 수지송이 민주는 각각 서울, 부산, 광주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셋다 서울 아니면 부산 아니면 광주에 각각 한 명씩 사는 거야, 그지? 세 사람 다음 같이 말하였는데, 한 사람만 진실을 말했대. 오케이? 봐.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놈들. 되니? 첫 번째, 수지가 참을 얘기했어. 되니? 수지가 참이었을 때. 그럼 나머지 둘은 거짓이야. 오케이? 그때 볼게.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는 건 누구야? 수지야. 수지가 참이었으니까. 그럼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는, 그치? 송이는 수지가 서울에 살았잖아. 맞지? 그럼 송이 말이 거짓이려면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두 명이잖아. 무슨 발생했죠? 탈락.
이거야. 오케이? 각 상황대로 이어나가봐. 그러다가 무슨 발생해? 지워. 그 얘기야. 다시. 자, 이번엔 그러면. 송이가 참이야? 그럼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송이는 부산 아니면 광주에 살 거야. 둘중 하나니까 모르니까 아직 쓸수 없어. 자, 수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구라야? 그럼 수지도 부산 아니면 광주에 살아? 그럼 수지가 부산에 살면 송이는 광주에 살 거고. 수지가 광주에 살면 송이는 부산에 살 거야, 그죠? 자, 근데 민준이가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이니까 얘는 민준이는 여기 살아야 되지. 맞아? 그럼 송이 입장에선 서울 안 살고 광주도 못 사니까 얘가 송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지? 그럼 나는 수지는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이게 그치? 수지 또한 송이, 그러니까 부산 또는 광주에 살아야 되잖아. 무슨 발생했다는 거지? 왜? 한 명씩만 살아야 된다면 각 도시에는. 그지? 돼? 형제가 좀 봐라. 이쪽을 보라고. 선생님, 어? 광주에서 안 살고 있다 반대하면 광주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 반대,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 나머지도 포괄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며. 그게 그거의 부정은 뭐야? 광주에도 안 살고 있어요. 어? 봐. 낫 광주야, 그지? 이걸 낫에 또 낫을 붙이면 뭐가 될까? 그지? 그럼 광주에 산다가 되겠다, 그지? 됐어? 그 얘는 지금 광주, 그러니까 광주에 살고 있지 않대 반대가 막 서울에도 살면서 부산에도 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뭐야? 그럼 너는 두집 살림을 하겠다는 거야? 신비. 설현이와 다르네. 자, 그럼 민준이가 참일 거야. 돼요? 자,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아. 여기 민준이는 광주에 살지 않아요. 자, 수지.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니까 수지도 서울에 살수 없어요. 그죠? 송이.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이니까 송이가 서울에 살아. 그죠? 맞죠? 그럼 민준은 광주에 안 살잖아. 남은 부산밖에 없죠. 그죠? 그럼 수지가 나머지 광주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울 누구? 송이. 부산 민준. 광주 수지. 그죠? 되십니까? 답 2번이에요. 이해가요?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잠깐만. 좀더 어려운 게 없는지 자이스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별세계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완전 어려운 걸로. 그래, 좋다. 이건 별두 개고. 여기 있네요. 별세 개짜리. 이게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돼. 뭐? 빌딩도 싫어. 그니까 없어요. 자, 이게. 근데 잠깐만. 1등급 킬러까지는 아닌데, 어쨌거나 1등급 고난도 스토리에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요. 수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거짓만을 말합니다. 주섬으로부터 온세 사람 A, B, C가 있습니다. A, B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각 A, B, C는 모두 어느 섬에서 왔는가를 봐달래요. 헤이. P섬에서 몇명 왔는지, Q섬에서 몇명 왔는지도 몰라요. A, B, C가 있는데. 돼?
자, 첫 번째. A가 우리는 모두 큐섬에서 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이 참이면 말이 안 되죠. A가 참이면 A의 말이 참이야. 그러면 A는 어디서 온 거야? Q에서 왔지. 이 말이 참이니까. 근데 Q에 있는 인간들은 거짓말을 말하잖아. 그치? 모순 발생했죠. 우리는 모두 Q섬에서 왔다가 거짓이야, 그지? 맞니? 자,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P섬에서 왔대. 그럼 이 말이 참이었다고 해봅시다.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A가 참이 아니야, 그지? 그럼 A는 거짓말을 말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B씨가 뭔진 모르겠지만, 모두의 부정은, 그러니까, 잘 봐, 잘 봐. 헤이. 요 말이 거짓이야. 요게 거짓이야, 그지? 그러면 모두 Q섬에서 온게 거짓이잖아. 그럼 어떤 새끼들은 P에서 온 거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니까. 맞아? 모두 Q에서 온게 거짓이라는 거잖아. 세 사람 모두 Q에서 온게 거짓이야, 그지? 그럼 그거의 부정이 참이잖아. 어떤 애들은 Q에서 오지 않았어. 즉, 뭐, P에서 온 새끼들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왜? 이해가? 됐니? 그러면 확실한 건 A는 거짓을 말했으니까. 맞니? A는 어디서 왔어? Q에서 왔어. 맞아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죠? 어떤의 부정은 모든. 오케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부정이 참이면 명제는 거짓. 오케이? 돼? 됐어요? 자,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만 피섬에서 왔대. 오케이? 이 말이 참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피섬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이 말이 참이면 B가 참을 말한 거야, 그지? 참을 말하는 인간은 피섬에서 온 거고 그한 사람이 딱 너였던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돼요, 오케이죠. 맞죠? 이건 돼요. 한번 더. 자, A가 Q에서 온건 맞아? 이게 거짓이었어. 오직 한 사람이 P섬에서 온게 아니라, 그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었다는 거지. 아니면 안 왔거나. 맞아?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으면 나머지 PP가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B가 거짓이었으니까. B가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이렇게 되죠. 맞니? 맞지? 그러면 두 사람은 이미 메이드 됐어. 맞아? 그러면 세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P였으면 B 말이 참이 되잖아. 안 돼, 그지? 그러면 이거밖에 안 돼, 그지? 그러면 A가 말이 또 참이 돼버리잖아. 안 된다는 거죠, 또. 모순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QPQ였다는 거지. 됐나요? 5번이 답이라는 거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저 문장을 고치시고 네. 그 문장으로부터 A가 Q에서 온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잠깐만, 이해 안 가? 헷갈려? 다시 해줘? 괜찮아? 이해 갔어? 요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논리 퀴즈. 아까 이거 카드 뒤집는 건 빨리 뭘 봐야 돼? 배우 봐야 돼. 얘는 빨리 상황들 다 나눠봐야 돼. 표 그리는 거 가장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순 발생하는 거 찾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마지막 얘기가 명제 증명입니다. 컨셉 4. 그러면 금요일 날 절대부등식하고 끝낼 겁니다. 명제는. 일단 명제까지는 종료할 거고
다음 주에 잠깐 진도 스탑하고, 알겠죠? 과제들 빨리빨리 좀 합시다. 알겠죠? 그래, 다음 스텝을 봤지. 명제 증명이야. 증명, 그러니까 참인지 확인할 거야. 맞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그래. 그러니까 이거야. 헤이. 이거잖아.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고 싶다며. 그걸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첫 번째. 이거 보이시면 돼요. 이걸 그냥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걸 스트레이트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직접 증명하는 거야. 되니? 근데 이제 이 직접 증명이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겠지. 저 진리집합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보이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맞니? 그때 하는 방법이 대우 증명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되는 거죠. 나 Q이면 나 P인 걸 봐도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보기 더 편하다면. 될까? 그러니까 뭘?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케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세 가지 증명법, 마지막이 귀류법 증명이에요. 귀류법 증명은 뭐냐면, 일단, 결론을 부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P이면 Q가 아니다가 돼. 오케이? 이 부정한 결론이 새로운 가정이 돼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 가정으로부터 계속 증명을 이어나가. 그러다가 보면 모순이 발생해요. 오케이. 모순이 발생했다는 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치? 가정의 부정이 참이죠. 이게 가정이라면. 가정의 부정, P이면 Q이다가 다시 참이라는 거죠. 그치.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순이라는 건 가정이 잘못된 거죠. 오케이. 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로 기류법 증명부터 가보면 아주 클래식 문제야.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다써 있어요. 기류법 증명하는 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 루트 2는 무리수야. 라는 걸 증명할 거야. 돼? 헤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지가 미스터 좋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는 증명이 되게 어렵지 않아?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그냥 스트레이트로 보이기가 매우 불편하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귀류법이란 거죠. 네? 즉, 루트이면 뭔데? 무리수인데, 오케이? 이 결론을 부정해. 즉, 뭐야? 루트이면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맞아?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야. 됐어? 잠깐만. 그래, 가보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할게. 됐니? 잠깐만, 유리수는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 그치,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 돼? 즉, 루트 2는 P분의 Q야.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일 거야. 양수니까. 됐어요? 됐어? 자. 양변 제곱할게요. 됐죠? 그럼 다시. Q제곱은 2P제곱 됐죠? 그럼 Q제곱이 2P제곱이라는 건 Q제곱은 2의 배수야, 그지? 맞아? 그 말은 Q는 2의 배수라는 거죠. 어떤 수가 제곱이 2의 배수려면 정수인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2의 배수려면 원래 이 새끼가 2의 배수였던 거지. 돼? 맞아? 그 말은 Q는 2K라고 쓸수 있어. K는 자연수. 맞아? 그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2K의 제곱은 2P제곱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4K제곱은 2P제곱이니까 P제곱은 2K제곱 됐죠?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도 돼? P제곱은 2의 배수죠? P는 그러면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니? 그 말은 Q도 2의 배수고 P도 2의 배수야.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것에 모순이 발생했죠. 그치? 맞니?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쵸? 이는 PQ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뭐임으로? 모순임으로. 되니? 루트인은 무리수이다 하면서 끝나는 거죠. 돼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비류법. 오케이? 주로 학교 서술형이 없으면 무조건 빈칸이죠. 빈칸 뚫어서. 그치? 그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빈칸에 오른 식을 뭐라고 하면, 혹은 값을 뭐라고 하면 하면서 들어가겠죠. 오케이. 서술형 있으면 증명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직접 이렇게 증명하는 걸로. 오케이. 근데 이제 또 규율법 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봤듯이 대우 증명도 있거든. 일단 그거부터 판단해야 돼. 이거 대우 증명으로 가는 게 빠를지, 편할지, 규율법 증명으로 가는 게 편할지.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가끔 이게 딱 보면은 보통 아는데 가끔 그걸 헷갈려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가끔.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라고 나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걸 왜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잠깐만. 대우 증명도 한번 가보죠. 대우 증명의 클래식은 얘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해야 돼. 될까?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이려면 n제곱을 n으로 바꾸려면 루트 씌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스트레이트로 가려면, 스트레이트로 가려면, 그치. n제곱이 3의 배수인데 그걸 루트 씌워서 그것도 3의 배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루트 씌우는 게영 불편하죠. 그지 않냐고. 맞아? 지금 이 상황이야. n제곱이 3의 배수야. n이 3의 배수야. 그죠? 스트레이트가 힘들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뭘 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이걸 봐도 되죠. 이게 대우 아니야? 낱낱 붙이고 자료 바꾼 거? 돼? 됐니?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첫 번째, n은 3k-1일 수 있어. k는 자연수. 그치? 될까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n제곱은 3k-1의 제곱이고 9k제곱 빼기 6k 플러스 1인데 3으로 구면 3k제곱 빼기 2k이고 플러스 1이니까 그죠? 맞나요? 그치.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될까요? 한번 더. 두 번째. n이 뭐였으면 3k-2였으면 k가 자연수일 때 그죠?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은 놈이니까. 그죠? 그러면 n제곱은 또 몇인데? 3k-2의 제곱인데 9k제곱 빼기 12k 플러스 4인데 그죠? 3으로 꾸면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돼요? 4는 3 더하기 1로 그치. 3으로 최대한 묶어야지. 3으로 또 나눴을 때 다 묶어지지 않죠. 오케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죠? 둘 다, 딱두 가지 상황인데 둘다 아니었잖아. 오케이. 따라서 주어진 명제에 배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되십니까? 돼요?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 클래식 문제들이고. 얘부터 볼게요. 자연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맞죠? 그죠? 짝수끼리 곱해야 짝수니까. 근데 그렇게를 얘기하기 힘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랬는데, 짝수 곱하기 짝수 곱하기 홀수, 뭐, 이게, 그걸 얘기하기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짝수 곱하면, 짝수 곱해서 짝수거나, 짝수 홀수 또는 홀수 짝수. 얘네들은 짝이 돼요, 그죠? 하지만, 홀수는 홀수라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이 말이 참인 걸 보이고 싶은데, 그럼 얘를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얘 부정, 그러니까 얘 낫을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우를 보겠다는 거야.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로 가면 되는 거죠. 그치? 나머지 한 상황을 봐도 되는 거죠. 모두 홀수이면, 그치? 될까요? 홀수니까. 짝수에다 1 더한 형태야. 0 또는 자연수구요. 홀수는 짝수에다 1 더한 거잖아. 맞죠? 곱했다 이겁니다. 그죠? 맞아? 맞나? 풀어 헤쳤고 얘가 2로 묶이고 플러스 1이니까 그죠? 얘는 0 또는 자연수므로 A, B는 홀수라고. 그죠? 왜? 짝수에다가 1 더했으니까 그죠? 하나 모두 홀수인데? 그죠? 너무 쉬운데, 그죠? 될까요? 한번 더. 자, 얘도 볼게요. 유리수 AB에 대해서 명제. A 더하기 B 루트 3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가 성립하면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달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다의 부정을 갈 거야. A는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야, 그치? 맞아? 그럼 B가 0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 라고 가정하면 이게 넘어가면 B루트 3은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그럼 루트 3을, 그러니까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죠? A, B는 유리수고 마이너스 B분의 A도 유리수가 되겠죠? 당연히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지? 맞아? 근데 루트 3은 실제 무리수인데, 그지? 맞죠? 무슨 됨으로
B는 0입니다. 그죠? 그럼 B가 0이었어? 여기서 B가 0이야? 그럼 A는 뭐가 돼? 0이지. 얘가 B가 0이니까, 그죠? A는 0이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부정되는 거죠. A는 0, B는 0, 둘다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발생했다, 그죠?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 가정이 잘못됐다고. 맞다는 거죠. 답변? 유리수, 무리수, 0. 답이라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요런 증명까지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잠깐만. 일단은, 절대부등식 전까지 끝났는데, 절대부등식 또 되게 많아요, 사실 할 얘기가. 왜냐하면 기본적인 절대부등식들 막쭉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쿠시슈바르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금요일날 하루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시작 테스트 없이 그냥 그날 바로 갈 거예요. 알겠죠? 양이 꽤 많아. 왜냐면 산술기하도 이만큼 돼. 코시도 이만큼 돼. 그리고 앞에 그것도 좀 양이 돼. 세 개를 다 끝내야 돼.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가르쳐 놓고 나면 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묻는, 그러니까 항상 매년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거의 없던데요. 산술기하 문제 거의 한두 문제밖에 없던데요. 코시슈바르츠는 아예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사실 그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뭐 그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진짜 많은데 문제는 교과서에는 문제가 되게 적어.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그냥 한 10분, 20분 만에 넘어가 수업을. 근데 문제는 존나 버라이어티한 것 중에 아무거나 된다는 거지. 그거 좀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학원의 몫으로 돌리는 거죠, 학교가. 그렇잖아. 아니면 혼자 스스로 해봐라. 문제 사서 풀어봐라. 거든. 아무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가서 그거에 속지 마. 알겠지? 학교 가서 수업이 짧거나 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설마 학교에서 나올 거야? 나온다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알겠지? 일단은 금요일날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네. 네. 이거? 이걸 뭘 보여줘? 아, 내가 직접 증명해 달라고? 선생님 네모 치신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A와 B가 불수이면 네. 곱해서 홀수이다를 증명하고 있는 네. 거예요. 얘가 뭔가를 곱했을 때 짝수라는 것도 지금 증명이 안된거 아니에요? 짝수의 정의가 뭐죠? 이게 배수. 2 곱하기 어떤 수? 그게 짝수. 그러면 그냥 그걸 처음부터 말해야 되겠다. 처음에 증명하려고 했던 게 뭔가를 곱해서 짝수가 나오고 처음에 증명하려고 했던 게 AB가 짝수이면요. A 또는 B가 짝수입니다. 그럼 그게 그냥 그런 게나 이해 됐어. 미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짝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고요. 짝수 곱하기 홀수도 짝수고, 홀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라는 걸 알아, 우리는. 그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럼 그세 가지 상황을 모두 다 보여야 되잖아. 그게 귀찮으니까 대우로 간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짝수라는 거 알고 근데 밑에서도 결국 그거 아니 그거 먹는 거 전에 엔트라 헤이, 헤이, 헤이. 자, 스트레이트 증명할게요.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첫 번째, A는 짝수, B도 짝수면. 오케이? 이해. KL은
4연수.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4KL이니까 2 곱하기 2KL이니까 그죠? 짝수 됐죠? 두 번째 A가 2K이고 B가 2L 마이너스 1이었어. 돼? 짝수였어. 그러니까 얘는 홀수였어. KL은 자연수야. 됐니? 됐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2K EL-1이고 이로 묶으면 2KL 빼기 2죠. 아, K죠. 2의 배수죠. 짝수. 돼요? 세 번째. A가 2K-1이고 B가 2L일 수 있어. KL은 자연수. 그럼 A 곱하기 B는 EL 2K-1. 2 2KL 빼기 L. 2의 배수니까 짝수. 맞죠? A 또는 B가 짝수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었잖아. 세 가지 모두 되죠. 제가 모든 걸 아네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좀 정리해 뒀다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화가 났죠. 그래서 이게 싫으니까 대우로 간 거죠. A, B가 모두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그치? 그럼 여기가 A는 2K-1, B가 EL-1, KL은 자연수. 얘는 0 또는 자연수라고 해서 플러스로 가도 됐는데, 그지? 나는 그냥 자연수라고만 썼으면 K-1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 AB가 2K-1, EL-1이고, 그럼 4KL 빼기 2K 빼기 EL 더하기 1이니까 2로 묶으면 2KL 빼기 K 빼기 L 플러스 1이니까 홀수. 오케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이 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죠. 됐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쓰면 한 상황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스트레이트 걸러면 세 상황을 모두 얘기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대우가 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네. 영어로 왜 못나는지 영어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영어로 왜 영어로 못나 그 무슨 말이죠? 못나는지 그러니까 부모의 영어 못 본다고 부모의 영이 못 오죠. 부모는 약속인 거예요 그쵸. 그쵸. 영어로 나눌 수가 없잖아.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눈다는 게 니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눈다는 걸 어떻게 배웠어? 그러니까 몇 개씩 묶었어, 똑같은 개수로 묶었어잖아. 똑같은 개수가 0개야? 그럼 0 곱하기 뭐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잠깐만. 그럼 이렇게 가보자. 예를 들어, 10을 0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을 3으로 나눴어.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지. 맞아? 자, 0은요? 0으로 나눠볼까? 0에다가 몇을 곱하든. 그지? 다 되죠? 일단, 몫이. 무수히 많죠? 또 하나 얘기할까? 0이라는 수가 10이라는 수보다 작지. 왜? 나머지는? 뭐보다 작아야 되는데?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데, 위배되죠. 나누기라는 연산, 행위 자체에 모순이 발생하죠. 그죠? 0으로 나누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돼?
오케이. 또.